본 영상은 맥 유저라면 꼭 갖고 있어야 하는 필수 어플 클린마이 맥X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달 중 애플은 M4 칩셋을 탑재한 다양한 맥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최고의 기계는 단연 M4 맥미니인데요. 무엇보다 2010년 이후 무려 14년 만에 대대적인 디자인 변경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M4 맥미니는 현재 모델보다 크기가 대폭 줄어들어 애플 TV 셋톱박스와 유사한 크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맥미니는 7.7인치 라운드 코너의 정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M4 맥미니는 현재 맥미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약 3.7인치 크기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높이의 경우 현재 모델보다 살짝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아진 크기로 인해서 M4 맥미니는 애플 역사상 가장 작은 데스크톱 컴퓨터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플라스틱 소재의 외장 커버를 사용하는 애플 TV와는 다르게 여전히 알루미늄 외장 소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로운 맥미니는 아이패드 프로 7세대에 처음 탑재되어 출시된 애플의 강력한 M4 칩셋을 탑재하고 올해부터 기본 모델과 고급 모델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본 모델의 경우 아이패드 프로와 유사한 기본 M4 칩셋이 탑재되고 고급 모델의 경우에는 M4 프로 칩을 탑재하고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갖고 macOS 세콰이어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작업을 하는데 최고의 가성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새로운 맥미니가 역대급 사이즈로 줄어드는 만큼 M4 맥미니 포트 구성에도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기존 USB-A 포트는 사라지고 USB-C 포트가 최소 3개 지원되고 HDMI 포트와 전원 케이블 포트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USB-C 포트에 얼마나 많은 썬더볼트 포트가 포함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M4 맥미니는 이달 말에 행사에서 소개가 되고 11월부터 배송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작가 599달러의 놀라운 가성비로 다시 한번 개인용 컴퓨터 생태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M4 맥미니는 무엇보다 휴대성이 역대급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맥북 대신 휴대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작아지는 크기만큼 지원 포트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애플은 M4 맥 스튜디오와의 성능 차이점은 물론 기능적으로 사용 용도를 나누기가 쉬워집니다. 새로운 맥미니를 구매 예정하고 계시다면 꼭 기다리셨다가 출시 후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신 클린마이맥X에서 전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마이맥X는 맥을 사용하면서 쌓이는 불필요한 시스템 정크를 빠르게 스캔하고 최적화하여 항상 빠르고 부드러운 맥의 사용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마트 스캔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지워야 하는 것들을 쏙쏙 뽑아서 바로 알려줍니다. 크게 청소, 보호, 성능을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서 정크 파일과 악성 코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정리해주고 응용 프로그램 관리와 디스크 관리도 가능합니다. 클린마이맥X는 메뉴 기능을 통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맥 상황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변 기기 연동 상황과 배터리 상태 등도 한눈에 쉽게 알아보고 관리할 수 있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클린마이맥X 맥 관리 앱으로는 정말 완벽에 가깝습니다. 클린마이맥X는 무료로 다운로드 및 검토하실 수 있으며 30일 전에 환불을 보장합니다. 특별히 아이폰 16 출시 기념으로 저희 채널을 통해서 30% 할인 행사와 함께 추가로 이벤트를 통해서 당첨되신 세 분에게는 구매 금액 전액을 캐시백 해드립니다. 더보기 추가 정보란의 링크를 확인하시고 구매 전에 사용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맥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클린마이맥X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